약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주차된 차가 있고요. 주차된 차가 있고요. 여기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가 있는데, 손수레를 끌고 어떤 할아버지가 걸어오고 계시네요.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갑니다. 저 앞에 할머니 가시고요. 길이 좁아요. 아이고, 좀 기다리시지. 할아버지 오시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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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에헤. 여기서, 이럴 때 조금, 다음부터는 좀 기다리세요. 할머니가 몸이 불편하시니까 좀 기다리시면 되잖아요. 네. 할머니는 옆에 비켜보시고 비키셨어요. 근데 할아버지 뒤로 뺐으면 되는데, 좁은 수못 가는데, 오시다가, 아이쿠! 네,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 할아버지가 저쪽에서 좀 바깥으로 좀 비켜서 기다려주시면 좋겠는데, 앞으로 오시다가, 특히 마지막에는 또 할아버지가 좀잘못 틀으신 것 같죠? 그래서, 트시다가, 아이쿠! 예, 차랑 부딪히기 전에 이제 먼저 이렇게 돌아오는데요. 좀 저쪽으로 뺐어야 되는데, 저 할아버지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겠고, 이거는 조금 상황 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번 사고를 경찰이 뭐라고 그러나요? 경찰 말로는 상대방은 보행자로 본다는데 맞나요? 저 손수레를 끌고 오셨는데요. 12대 중과실이래요. 12대 중과실? 좁은 골목에서 리어카를 옆으로 밀다 갑자기 제 쪽으로 돌린 것 같은데 이것도 제게 불리한 상황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 자, 투표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이거 투표를 해봐야 될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고 지점은, 충격 지점은 횡단보도예요. 횡단보도에서 사람은 밖에 있어요. 그 전에 손수레를 끌고 오면 차인가요? 보행자인가요? 경찰은 보행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대 사람 사고인가요? 차대차 사고인가요? 그걸 먼저 투표해봐야 되겠네요. 저 손수레. 보통 예전에 리어카라고 그랬죠? 리어카라고요. 예. 자, 1번. 차대차 사고다. 차대 보행자 사고다. 투표. 여러분들의 의견 시작. 네. 차대 사고라는 얘기 더 많네요. 더 많아요. 비슷해지다가 차대차 사고다가 최종적으로 56%입니다. 차대 보행자 사고가 44%입니다. 예전에는 저 차대차 사고로 봤어요. 근데 지금은요, 도로교통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사람이 끄는 거죠? 예, 사람이 끄는 거. 그런데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 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은 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뺀다는 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차는 자동차, 건설기, 원동기장차, 자전거, 그다음에 무슨 마차, 우차 뭐 이런 거, 그 사람이 끄는 거, 이게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0월 20일부터 자, 유모차, 의자차, 보행기 등, 그런데 이것은 넓이가 1m를 넘지 않아야 돼요. 크지 않아야 돼요. 이딴 많은 건안 돼요. 이딴 많은 건 차예요. 네. 그래서 유모차도 이딴 많은 거, 그런 거안 돼요. 그래서 너비가 1m 이하인 것으로서 어떤 거? 유모차, 의자차. 그래서 전동일체와 의료용 스쿠터, 예. 보행기, 놀이기구, 예. 동력이 없는 손수레.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동력이 없는 손수레. 그 사람이 끄는 거. 그 1m를 넘지 않으면 그것은 보행자로 보는 거예요. 1m 넘으면 차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토바이, 자전거를, 또는 이것을 내려서 끌고 가는 거. 또 들고 가는 경우도 있네요. 끌거나 들고서 가는 거. 그래서 손수레, 저 리어카가요. 너비가 1m 넘지 않으면은, 그럼 저것은 차대 보행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차대 보행자인데, 이 할아버지가 이쪽으로 건너가려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올라오고 그러셨죠? 자, 이쪽으로 올라오고 다니라는 사고. 과연 어떤가요? 자, 다시 한번 넓이가 얼만큼인지 보면은
넓이는 1m 안 넘을 것 같죠? 예, 1m 안 넘을 것 같아요. 건너시는 게 아니에요. 이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시다가, 예, 이런 사고였습니다. 과연, 이게 경찰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고니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다. 처벌 대상이다. 12대 중과 시 중에 하나다. 아니, 저거는 보행자는 길을 건너야 되잖아. 횡단보도는 길을 건너는 건데. 아니, 그게 아니라 서로 교행하려고 그랬잖아. 저건 종합범들 했으면 종합범 처리 끝나. 어떤 의견이신가요? 투표 시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조건 되고 그 횡단보도에 사람이라고 붙였으면은 그러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다. 경찰과 똑같은 의견이 8%. 아니요, 할아버지 건널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오셨잖아. 저건 아니지. 서로 교행하려고 이러는 거지. 오든 사람 부딪히는 건 똑같지. 횡단보도에 앉아있는 사람 부딪히면은 그건 횡단보도 사고 아닙니다. 왜? 보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사람 부딪히면 횡단보도 사고 아니에요. 그럼요. 역시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잖아.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저거는 저는 저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정지해야 되죠? 근데 건너려는 게 아니라 마주 오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의견인데요. 이분께서 제가 이분께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나 했더니 운전자보험 가입 안 돼 있대요. 이 사고 나고 3시간 만에 가입했다든가. 운전자보험에는 네, 아니요. 사고 당시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 나고 3시간 있다 가입했습니다. 만일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운전자 보험으로 네 거기서 12대 중과실로 12대 중과실 중에 이제 음주 무면허 네 그건 빠지죠. 뺑소니 세 개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운전자 보험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선임비가 나오잖아요. 그 변호사 선임비로 네 좀 이게 과연 보행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냐 따져볼 수 있죠. 따져볼 수 있는데 지금 옛날에 가입하신 것은 그게 변호사 선임비가 처음부터 안 나오죠. 처음부터 변호사 선임비가 나오면은 자 이거 경찰장에부터 이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자거든요. 횡단하고 있거나 횡단하려는 그거 아니니까 해당 사항 없다. 이거 보험 처리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공소권 없으면 아니냐. 근데 경찰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검사한테 또 이견서 내고요. 또 검사도 인정 못한다 그러면은 그럼 법원에서 무죄 다툼하고 근데 이제 운전자 보험이 없으니까 옛날 거니까 아니 그 당시엔 없었으니까요 그 당시엔 없었으니까 나중에요 경찰은 횡단보도 사고로 검찰로 옮길 겁니다. 검사가 무혐의 해주면 다행인데 안 해주면은 그러면 약식 기소하겠죠. 약식 명령이 정식 재판 청구해서 네 법원에서 잘 다퉈보세요. 여러분들의 92%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는 아니라는 의견이었고요. 저 역시 같은 의견입니다.